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과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맛있고 건강하게 행복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빵으로 꿈을 꾸고 빵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일터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따뜻한 사람들의 베이커리 뜨랑슈아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뜨랑슈아 베이커리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가 한데 어우러져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과 철저한 위생이 따라줘야 하는 작업인 만큼 근로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이거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제 워터타이 시럽 펄퍼 만들고 있습니다. 시럽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떤 시럽이요? 워터타이에 들어가는 시럽입니다. 한쪽에서 호두파이의 시럽을 계량하는 동안 반죽이 될 밀가루를 계량 중인 근로자. 1g의 오차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호두파이 반죽하고 있습니다. 반죽 담당이신가요? 네. 반죽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일하시는 게 재밌어요? 네. 왜 재밌어요? 열심히 계량한 밀가루를 반죽기에 넣고 본격적인 호두파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파이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뜨랑슈아의 작업장에서는 3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각자 파트를 나누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베이커리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생산 파트와 제품 포장 작업을 하는 포장 파트, 그리고 베이커리 제품을 검출하는 검출 파트로 분류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비장애인 근로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네, 딱 3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제가 친구들 이렇게 빵 만들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우연한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과정 중에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아서요.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럼 뭐 제가 제빵도 관심이 있으셨고 뭐 봉사 쪽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아, 그럼요. 제가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으로 제가 제빵 가리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리키는 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요, 여기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하시면서 좀 아무래도 이제 직원 근로자분들과 이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하는 게 알아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죠. 친구들 유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특이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들한테 함부로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같이 일해 보시면서 일하시는 거 이제 보니까 어떠세요? 같이 일하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능과 힘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편견이 많다는 거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오래 알아가고 배움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아마도 짧은 시간만 보고 판단한 게 되게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 이 친구들 다 하나하나가 자기 이렇게 전문 분야에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찰스네.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공정을 마친 반죽들이 이제 5분 안으로 들어갈 시간. 조금만 기다리면 달콤한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겠죠.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친구 사이라는 뜨랑슈아의 뜻처럼 직장 동료보다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를 격려하는 그들입니다. 그 장애인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과제빵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에 다 이렇게 직무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반죽 과정에 있고요. 반죽을 하고 나면 생산하는 과정, 생산을 하고 나면 굽기 과정, 구운 후에 포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업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제빵 기술을 익히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수로를 헤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빵을 만드는 데는 모든 게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재료 계량을 할 때 밀가루 1000g을 달아야 되는데 1000이라는 숫자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뭐 빵을 철판 위에 팬딩을 하는데 빵을 12개씩 놔야 되는데 12개를 놓지 못하는 경우, 또 지금처럼 뭐 빵을 굽기를 하는데 190도로 10분간 구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를 헤아리지 못하면 빵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친구들을 선별을 해야 했고 또 기능은 좋은데 빵을 만들 수는 있는데 수를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빵을 만드는 직무에 배치를 하고 또 수를 잘 헤아리는 친구는 이 기능적으로 맞는 직무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제빵 기술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약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빵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들고 망치고 태우고 장난하다시피 이렇게 놀이식으로 시작을 해서 약 6개월 정도 후에는 이렇게 팔 수 있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에피소드야 너무나 많은데요. 빵을 구워서 이렇게 내놓으면
제가 잠깐만 이렇게 나갔다 오게 되면 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집니다. 뭐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만들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뭐 아주 재밌는 일도 많았고요. 뭐 재료 계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처음에 가르쳐 준 대로 정말 밀가루는 1000g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1000g을 정확하게 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들을 직접 옆에서 보셨다면 정말 감동입니다. 네. 심지어 물 1000g을 달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은 리터로 계산해서 1000ml겠지만 만약에 1001g이 들어가서 그 1g을 빼기 위해서 손으로 집어 빼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물 1g을 꺼내기 위해서 손으로 집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습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되게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2017년에 햇섭 인증을 받았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청결과 위생에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베이커리는 몇 가지가 있나요? 약 40여 종류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품목은 어떤 빵인가요? 네, 처음에 이 베이커리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줬던 오징어 먹물빵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어느 행사에서나 가장 인기 품목인 콘파이가 가장 인기 있게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베이커리랑 비교해서 프랑스와만의 경쟁력은 어떤 것인가요? 정확한 공정을 지키고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저희의 장점이고 정말 빵을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공정을 좀 단순화해서 상업적으로 빵을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가르쳐준 대로 정말 파운데이션을 기초에 의해서 빵을 만들어내는 우리 친구들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오븐에서 뜨거운 열을 견딘 반죽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볼 시간. 고소한 향을 풍기는 맛있는 쿠키가 드디어 완성됐는데요. 생산 파트의 임무는 여기까지. 이제 포장 파트 근로자들의 손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포장 역시 정확한 계량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포장을 마친 베이커리들.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행복이 되어주겠죠? 트랑슈아 베이커리가 처음 생기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섬기는 것을 처음에 운영 목표로 잡고 저희 신봉동 지구촌 사회복지센터 안에 지구촌 노인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복지 어르신들을 섬기고요. 저희들은 지구촌 보호작업장이라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자 이런 취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뜨랑슈아 베이커리에서 그 뜨랑슈아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뜨랑슈아라는 말의 의미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친구 사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런 그릇 대용으로 음식을
담는 두껍게 썬 빵으로 만든 그 그릇 대용의 접시를 뜨랑슈아라 그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함께 먹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뜨랑슈아의 뜻입니다. 그럼 현재 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몇 명인가요? 저희가 장애인 근로자가 총 3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근로자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재활훈련, 또 영업홍보, 생산지도 이런 걸 하는 일반 직원들이 13명이 있어서 총 4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뜨랑슈아 베이커리와 이제 오랜 기간 함께해온 그 제과장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이 직업재활 시설에서 특히 제과 제빵을 생산품으로 하는 직업재활 시설은 제품의 퀄리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과장님이 처음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과 제빵 관련된 총괄을 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제품은 퀄리티도 좋고 제품에 대한 일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햇섭이라는 식품 안전관리 기준 그 인증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과장님이 햇섭 팀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일반적인 공장에서 생각하시는 공장장 같은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면 시설장인 저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과장님이 생산 라인, 즉 공장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 베이커리의 운영 수익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의 운영 수익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용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용처는 원재료 구입이라고 봐야겠죠. 매출에 따라서 다시 또 제과 제빵이나 원두 커피에 필요한 원재료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 그게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40% 정도로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매출의 한 40% 정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또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비 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보시면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제과 제빵이나 커피 로스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좌식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피로도나 강도가 좀 강한 편이죠.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일을 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좀 힘듦을 좀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과 제빵의 특성상 일반적인 회사보다 좀 일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늦잠을 자거나 아침잠이 많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좀 휴식 시간도 보장을 하고 또
또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라든가 그런 또 휴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뜨랑슈아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 일하시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저희 같은 시설은 보호작업장이고 직업재활 시설인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인정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 증가,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일거리를,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설의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맛있는 뜨랑슈아 베이커리의 빵과 포에마 로스터스의 원두를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려서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상승시키고 급여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1차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최저임금의 한 40에서 5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년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10%씩 저희가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향상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품이 팔려서 매출이 발생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뜨랑슈아의 운영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뜨랑슈아 베이커리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베이커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직판매장 로드샵을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이 위주였다면 로드샵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저희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장애인이 팔고 응대하는 그런 매장, 뭐 쉽게 말하면 동네 제과점인 거죠. 그런 제과점을 하나 오픈을 해서 가까운 저희 지금 위치와 가까운 곳에 오픈을 해서 그런 직판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식 개선도 도모하고 또 보다 나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차게 오래오래 뜨랑슈아 베이커리에서 정말 행복한 일상과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빵이 잘 팔린다거나 막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요. 저희 빵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